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조선 문명 그 뿌리를 밝힌다.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고조선 역사 부정론의 비판과 해석의 새 지평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 근거로 인정하지 않고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따져서 비판하고 새로 고조선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조선사료 한웅본풀이에 대한 사학계의 비판인데, 한웅본풀이는 기존에서 당군신라라고 하던 것을 저는 한웅본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기존에 그 당군신라 또는 한웅본풀에 대한 비판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로 한마디로 말하면 당군은 만들어진 신라라는 것입니다. 전제는 신라와 역사는 다르지 않은가. 따라서 당군신라는 당군신라이지 역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당군 조선의 역사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지어낸 것이다. 만들어졌다는 것은 지어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는 데는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학자들답게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근거가 바로 실증주의 사관입니다. 근대 사관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사관으로 여러 학자들이 따르고 있는 사관인데, 콩트란 사람이 이 사관을 창시했습니다. 실증주의를. 모든 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 합리적인 이성, 논리, 실증주의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임재회는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사학계는 당군 신라, 당군 조선도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데, 저는 당군 역사 이전에, 당군 조선 이전에 한웅이 세운 신시까지 우리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 민족사의 최초 국가는 한웅신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증주의 사관을 표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이런 주장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러한 사관에 의한 신나란 주장의 해석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비판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환웅신세의 역사를 다시 제대로 해석하고 입증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사학계가 실증주의 사관을 통해서 이런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는 데 대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신라와 역사에 대한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라라는 것은 그저 만들어낸 허구의 신의한 이야기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신라 속에는 역사적 사실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신라의 어떤 한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그 실증주의적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 서술은 문학적으로 구성되는 까닭에 사실은 그것을 서술하는 학자마다 다른 역사가 개성 있게 서술됩니다. 심지어는 국사 교과서까지 저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출간되는 것처럼 같은 역사에 대한 서술이 다 다르게 이루어지죠. 거기에는 서술하는 사람의 문학적 표현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주관성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는 과학처럼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실증주의적으로 보더라도 하나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신라와 역사는 다르다, 별개의 것으로 보는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됩니다. 신나와 역사는 둘이지만은 때로는 하나일 수 있다. 그래서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사실을 변증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과학성을 앞세워서 신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신나인가 역사인가가 아니고 어떤 신나인가 어떤 역사인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신나는 신나에 따라서 역사일 수도 있어요. 네. 역사적 내용을 예포하고 있는 신나는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는 역사인 것 같은데 그 근거가 환상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역사가 오히려 신나일 수 있다. 아예 의도적으로 사료를 조작으로 해서 서술되었다면 그거는 정사로 인정되지 않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미사라고 하는 것이죠. 건국 시조 신나는 특히 다른 일반 신나, 문화 영웅에 관한 신나라든가 또는 사랑에 관한 신나라든가 이런 신나와 다르게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건국 시조에 대한 역사를 그 신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나와 역사는 다르다는 이분법적 현식 논리를 극복해야 우리는 고조선 사료, 고조선 역사를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나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엘리아데 같은 사람은 신나는 신성한 시작의 역사다. 시작 태초의 역사인데 신성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존 역사와 다르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첫 장은 신나로부터 시작된다. 신나가 없는 역사는 시작이 없는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역사나 우주의 역사만 신나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역사는 천지 창조 신나로 시작되죠. 또는 한국에서는 천지 개벽 신나로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혈연의 시작도 신나로 시작돼요. 예, 경주 김씨 시조, 경주 김씨의 역사는, 족보의 역사는 제일 처음에 그 말지 신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혈연의 시작은 성씨 시조 신나가 있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시작이 건국 신나가 있는 것처럼 마을의 시작도 입향 시조 신나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제일 처음 들어와서 마을을 개척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마을을 처음 개척했다고 개촌신화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동신신화, 동신이 되죠. 그래서 마을신화, 동신화 하는 입향시조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도 처음에는 신나로서 그 역사를 말하고 어떤 성씨도 처음은 신나로서 역사를 서술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다른 자료보다 묻는 사료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묻는 사료도 저자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학자든 의뢰 사료 비판작을 봐죠. 이 사료가 정당한가, 타당한가, 정확한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사료 비판 작업입니다. 그런데 사료만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인류학자가 현장에 가서 참여 관찰해 가지고 기록한 그런 학술 조사 보고서를 민족지라고 에스노그라피라고 하는데, 자기가 직접 현장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해가지고 보고 기록했는데 그것도 사실 자체의 기록이 아니라 픽션이다. 허구라고 그래요. 누가 그러냐? 인류학자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클리포드와 조지 마르쿠스가 쓴 Writing Culture, 문화를 쓴다 하는 그 책에서 보면은 이 민족지,
그러니까 현장 조사 보고서도 허구다. 왜 허구인가? 서술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서술할 수도 있고 또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배제한다는 거죠. 또는 실수로 놓치기도 하고 또는 지나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 어떤 사실을 보고서로 쓸 때에도 특정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식하고 또는 과장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축소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민족지를 쓰는 사람도 이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쓴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신화다. 예. 그러므로 묻는 사료라고 해가지고 객관적 사실을 고스란히 옮겨놨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 착각이다. 그래서 모든 사료는 저자에 의해서 추론되고 상상에 의해서 구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사료에 대한 과도한 믿음을 극복하고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이 고조선 사료, 우리가 말하는 당구신화, 예, 저는 한웅본풀이라고 말씀드리죠. 이 한웅본풀이 사료를 읽는데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 예, 사료의 기표가 아니라 기를 포착해야 되는데 기표만 읽고 있는다는 거죠. 기표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나타낸 기호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예, 기는 그 문자가 나타내는 뜻을 뜻하는데 문자만 읽고 그 내포하고 있는 뜻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언어는 기표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기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영어로는 man, 한자로는 in, 일본에서는 hido, 또 이거는 스페인어, 페르소나 이렇게 표현하죠. 기표는 다 달라요. 그러나 기인은 예, 사람을 나타내는 점에서 같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것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쓸 때마다 뜻이 달라요. 네가 사람이가 이렇게 할 때는 그건 사람 보고 하는데 네가 사람답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네가 사람이가 할 때는 네가 짐승이지 한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표가 아니라 기를 어떤 그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기표만 읽고 해석을 하지 않아서 오류, 결정적인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료 읽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기록은 기표를 읽고 기를 포착해야 진정한 독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 공과 범이 한웅을 찾아와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했는데 공과 범이 어떻게 말을 하노 하는 것들이 바로 기표만 읽고 하는 것이죠. 예, 그 기는 공과 범이라는 것은 이때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데 곰이나 범으로 일컬었다 하는 그 기를 읽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읽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료뿐만 아니라 모든 문자 의 표현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피겨의 여왕 김연아는 한 마리 나비가 되어 음반을 날아다녔다. 이렇게 스케이팅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 보고 사람들이 신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표를 보면 뭐예요? 여왕? 요새 무슨 여왕이 있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우리나라 여왕이 있단 말이가? 김연아가 여왕이란 말이가? 나비가 되어 말이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예, 기표만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스케이팅 탔지 어떻게 음반을 날아다녀 나비가 돼가지고. 아, 그럼 김연아가 나비로 변신했나?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이야기 자체로 다 이해를 합니다. 왜? 기표를 읽는 것이 아니라 기를 읽기 때문에 실증주의를 봐도 다 이거는 신화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사료 말고 문학적 표현의 기표는 거의 다 예 이 기표의 실증주의로 따지면 신나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 마음은 호수다. 김동명 시인은 내 마음이라는 시에 내 마음은 호수다. 기표만 이야기하면 네 마음이 어떻게 호수냐. 예, 이해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은 넓고 호수처럼 잔잔하니까 나에게로 노를 저어 오시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기표 그대로 읽으면 엉뚱한 진화처럼 읽힐 수도 있어요. 또 유치한의 깃발에 보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아우성이 소리 없는 게 무슨 아우성이고 그건 침묵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시적 표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소리 없는 아우성 아주 훌륭한 표현인 거죠. 뭔가 자기 마음에 있는 열정이라든가 일단 표현하고 싶은 분노라든가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그 억눌림 이것들을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아주 이 잘 형상화해 놓은 것이죠. 그럼 이런 표현을 보고 말도 안 된다고 신나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료 독서가 아니라 사료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사료 해석을 해야 그게 역사학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독서와 해석을 구분해야 돼요. 독서와 독해 이건 독해고 이거 독서는 그냥 축자적 읽기 글자 날짜를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냥 문자의 기표 해석이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죠. 해석은 문장의 숨은 뜻을 포착하고 문자가 가진 그 속뜻 기의를 풀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과 범이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자 환웅이 숯과 마늘을 주었다. 이거 기표대로 읽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이거 독서를 하고 말면은 이거 불가사의한 일인데 공과 범이 어떻게 인간이 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숯과 마늘을 주니까 먹었느냐 먹을 수도 없는 것인데 이거 불가사의한 일 아닌가? 그러므로 신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증주의 이게 과학이다. 공과 범은 인간이 될 수 없는 게 또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과학이다. 이게 이제 실증주의 잣대로 갖다 대는 것이죠. 그럼 다른 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수학이 시험 감독으로 들어오자 곰은 아예 커닝하기를 포기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아 신나네. 수학이 어떻게 시험 감독으로 들어오냐. 곰이 뭐 어떻게 시험치다 커닝 하려고 했는가, 커닝을 포기했다고 하는가.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사 사람들도 다, 아, 수학은 수학 선생님이구나. 거기다가 수학 선생님은 시험 감독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 무서운 선생님이구나 하는 것을 기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곰이 커닝을 포기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무서운 수학 선생님 들어오니까 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학생이 다른 시간 같으면 커닝할 엄두를 낼 텐데 커닝을 아주 포기했다.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 아주 무섭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이 대화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일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해석을 하지 않고 이것이 신나다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안 된다고 여기는 거야말로 하나의 엉뚱한 이 왜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실증주의 사학자들의 역사인식 또 다른 착각은 첫째 역사에 대한 착각이에요. 역사는 성경은 일기처럼 그때 일어날 때 나날이 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후대에 소급하여 서술되고 기록된다는 사실. 실제로 삼국사기는 고려 초에 쓰여졌고 고려사는 조선 초기에 서술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백 년 뒤에 쓰여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당대에는 이런 게 쓰여지지 않고 당대에는 어떠냐 하면은 말로 풍문으로 소문으로 이야기로 구전되지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다가 말로 이야기됩니다.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나중에 묻는 사료가 생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즘처럼 신문기사로 즉각 기록되어서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뒤에 그때 역사가 어땠더라? 그때 역사를 한번 서술해보자 해서 자료도 찾고 기억도 찾고 또 구전되는 내용도 들어서 기록해서 묻는 사료가 생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역사를 쓸 때는 그 시대 그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성과에 맞추어서 과거가 신화적으로 재구성된다. 예를 들어서 정주영 같은 재벌 회장은 자기 집에서 몰래 나오면서 소를 한 마리 훔쳐 나왔어요. 소를 몰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밑천으로 장사도 하고 해서 이제 큰 재벌 회장이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재벌 회장이 안 되었다면 그 이야기는 아주 몹쓸 나쁜 버릇 또는 도둑질로만 이야기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재벌로 성취를 했고 또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미담처럼 해석되어서 서술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사의 첫 장인 건국시조신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건국시조였기 때문에 몇백 년 뒤에 쓰여지더라도 그는 불가사의한 존재, 신의한 존재로 신성하게 이야기되고 쓰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더러 이 고조선 사료를 당구 신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아주 거부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많아요. 그건 신나가 아니다. 예. 그러나 거부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나, 모든 고대사의 첫 장은 신나로 쓰여진다. 다만 당구 신나가 아니라 그거는 환웅 신나다. 당구 신나라고 하는 바람에 환웅의 신시국 역사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환웅신나라는 말은 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 가능한 환웅본풀이라고 해서 신나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고대 국가의 건국시조는 을의 신성한 존재로 서술된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시조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이거나 아래에서 태어난 신이한 존재가 아니면 건국시조가 될 수가 없어요. 예사 부모의 아들이 자라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실제로는 예사 부모 누구든지 예사 부모의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뭐 누구 어떤 부모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성취해서 건국시조가 되면 인간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천손으로 추앙된다. 그는 고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세, 근대, 때로는 현대까지도 이러한 신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역거세는 두 가지 탄생 신나가 함께 사료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박역거세 신나. 저는 뭐 박역거세 본풀이라고 합니다만은.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에 보면은 육천 촌장들이 양산기슭의 우물가에 흰말이 절나는 모습을 보고 찾아가니 자줏빛 알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절을 하고 알을 깨뜨리자 사내 아이가 나오고 온몸에서 빛이 났으며 새와 짐승들이 춤추고 해와 달이 청명하여 혁거세 왕으로 추대하였다. 아주 광명의 존재지요. 이 붉은 날은 사실은 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자 막 온 세상이 밝아졌다. 온 몸에 빛이 났다. 자줏빛알이 뭐예요? 아침에 떠오른 태양의 모습이죠. 그래서 혁거세 왕, 세상을 밝히는 왕으로 추대되었어요. 이것이 박역거세 신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만 삼경사 여기에 실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다른 내용도 이 같은 곳 협주에 실려 있습니다. 어떻게 실려 있냐면은 서술산 성모가 박역거세를 낳았다는 설이 있다. 그러니까 일년 스님이 이 기록을 남기면서 협주로 이런 설이 또 다른 설도 있다. 그러니까 한 개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수피 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서술산 성모가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상사 건호 감통조에 감통칠에 선도산 성모 수의 불사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국 제실의 딸 사소가 진난에 와서 성자를 낳아 동국의 첫 임금이 되었으니, 동국은 신라죠. 신라의 첫 임금이 되었으니 혁거세와 알령일 것이다. 여기도 또 예, 성모, 여기서는 선도산 성모 사소의 아들로 태어나고 있어요. 야, 그럼 이 두 가지 설 중에 어느 게 맞겠어요? 둘 다 신화적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합리적인 것은 성모 사소가 나온 아들일 수 있다. 혁거세는 누군가 낳은 아들입니다. 누군가 낳지 않은 아들, 딸은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소가 낳은 아들이 정치적으로 추대되어 가지고 시조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라의 첫 건국 시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시조왕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소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마가 실어온 자줏빛 딸에서 태어난 신라로 재구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건국 시조로서 신성성이 확보될 수 없어요. 건국 시조가 될 수 없어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저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자줏빛 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신성시 되어야 온 백성들이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고 예, 국가로서의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자줏빛 딸로 내려와야 건국시조가 되는 것은 예, 고대사 서술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건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하면서 하지 않으면서 또한 특별한 예, 고유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우리 민족은 지난 시간에 천신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돼야 우리 민족은 천신족으로서 민족적 정통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가 낳은 아들이었다 해가지고는 천신적으로서 전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통성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서 혁거세의 존재 자체가 없거나 역사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국시조가 신나로 서술되지 않으면 건국사는 쓰여질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증주의 논리로 이 신나를 부정하지만은 이렇게 부정하면은 모든 고대사는 다 부정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부정하는 논리는 형식, 실증주의 형식 논리만 알고 실제 역사 서술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러면은 고조선뿐만 아니라 고구려, 신라, 가야 역사도 다 부정되어야 되고,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른 유럽의 여러 역사도 다 부정되어야 돼. 고대사는 다 부정되어야 돼. 예. 천지 창조 신나, 뭐, 이런 것도 물론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특히 고대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고대사의 첫 장은 이렇게 건국 시조 신나로 서술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 우리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 건국 시조는 물론 성인들도 신의학에 출생하잖아요. 신의학에 출생하지 않으면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석가모니는 예, 낮에 잠자다가 코끼리가 예, 자기 옆구리를 통해서 자궁속으로 돌아오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석가모니를 낳을 때는
오른쪽 옆구리로 여기 탄생하죠. 탄생했다. 그 잉태하는 과정도 신이하고 출산할 때도 신이. 예, 그래서 자궁으로 출산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실증적이죠. 그러나 이분은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되지 않는다. 실제 사실은 그렇더라도 후대에 이렇게 신화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의해 성모 마리아 몸에 잉태되었다. 성모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잉태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들이죠. 보통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면 하느님 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로 진성지되기 위해서는 요셉의 아버지 역할을 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의 역사를 부정하겠어요? 그 예수는 만들어진 존재야. 석가모니 없어. 그 옆구리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부정하겠습니까? 예. 요즘에도 독재정부의 지도자는 신화적 존재로 모셔지기 일쑤입니다. 김일성은 태양의 운이 될 만큼 아주 그 우상화되고 있잖아요. 박정희도 당대에도 신성이 됐지만 지금 돌아가신 후에도 신격화되고 그래서 탄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탄신제는 석가모니의 4월 초파일, 예수가 탄생한 뭐 성탄일 뭐 이런 행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신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반신반인으로 하늘이 내렸다. 2013년에 구미시장께서 탄신제 지낼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완전히 신화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이 된 대통령 이런데 누구를 말한다? 박정희. 박정희 신이 됐다는 겁니다. 예, 박정희 영정을 모시고 있는 사찰이 현재 42곳이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화화되어서 서술되었다고 또 이야기된다고 해가지고 김일성의 역사나 박정희 역사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예,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조선 사료도 마찬가지예요. 예.